반갑습니다. 에어썬 TV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일만 생기시길 기원하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전유진 양의 미스트로트의 탈락 연유와 1년이 지난 지금 TV조선이 전유진 양을 적극 밀고 있는 연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미스트로트 국민투표에서 5주 연속 1위를 차지했던 전유진 양이 준결승에서 충격의 탈락을 하게 됩니다. 전유진 양은 미스트로트의 온라인 투표에서 5주 연속 매번 1위 자리를 고수하며 압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투표에서 홍지윤님은 계속해서 만년 2등이었죠. 전유진 양이 계속 1등하고 있었습니다. TV조선에서 밀어주고 싶은 사람이 홍지윤님이라고 팬들은 추측하는 댓글들이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TV조선은 걸림돌이 전유진 희생을 시킨 것이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래를 따로 배운 적이 없고 노래를 부른 기간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압도적인 무대를 통해서 청아한 보이스로 고음 파트에서도 듣는 이들에게 편안함을 선사해주는 그야말로 천재성을 보여준 전유진 양입니다. 2006년생으로 올해 나이 16살밖에 안 된 천재 소녀죠. 2019년 미스트롯1의 송가인을 보고 매력을 느껴 따라한 것이 트로트를 시작한 계기라고 합니다. 전국민을 상대로 하는 인기투표에서 압도적 1위를 한 참가자가 14인이 오르는 준결승에도 오르지 못한 것은 제작진이 개입하여 탈락시킨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면서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심사위원으로 출연했던 많은 마스터분들도 개인 SNS 계정이나 댓글 달 수 있는 창에는 수많은 비판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몽기자의 왜 떠슬까 TV에서 김준수 마스터는 전유진 탈락을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전유진 참 아쉬웠어요. 이거 조금만 아니라 모든 심사위원분들이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탑3 안에도 들만한 정말 그 정도의 실력가라고 모두가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또 다른 심사위원들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었죠. 근데 뭔가 좀 그런 경연에 있어서의 그런 압박이나 그런 것들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좀 아쉬움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가장 아쉽다고 생각하고 사실 지금 탑7이 있어도 충분히 이상하지 않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만한 또 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 들지 못했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벌써 스타시기 때문에 활동 적극 응원하고 있습니다. 마스터분들도 전유진 양의 음악성을 높이 사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탈락의 쓴잔을 마셨던 전유진 양이 요사이는 1순위 섭외 대상자로 바뀌었습니다. 이럴 때 인생사 세움지 마라는 말을 하여도 될 것 같습니다. 방송계에서도 이 정도 관심을 보이는 가수가 또 있을까요? 전유진을 섭외하기 위해 방송계에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데뷔부터 범상치 않았던 전유진은 이미 데뷔 1년 차에 KBS, MBC, TV조선 등 지상파 종편 등을 가리지 않고 전유진 섭외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유진 양이 출연한 전 방송사에서 5% 정도이던 시청률이 전유진 출연 후차부터 6에서 7%대로 상승합니다. 전유진 양 출연으로 시청률 상승이 수치로 확인된 뒤 가요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스트로트에서 중도 탈락하며 마음고생을 했던 전유진 양이 화요일은 밤이 좋아해서 고정처럼 출연하고 있는데요. 14위에도 들지 못했던 전유진 양이 결승에 진출한 출연자도 아닌데 연속 출연하니 팬들은 의아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뒤늦게 합류한 전유진 양의 무대 영상 조회수는 작게는 7배 크게는 14배까지 차이를 보이며 상당히 높았습니다. 전유진 양의 활력은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놀랍습니다. TV조선은 분명한 목표는 제2의 이명우, 송가인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월등한 실력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대국민 응원 투표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다는 것이죠. 미스트로트에도 이런 공통점을 가진 적격의 인물이 있긴 있었죠.
바로 전유진 양입니다. 전유진 양은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고 방송 출연 내내 압도적인 득표차로 응원 투표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러한 잡음에도 불구하고 TV조선 측에서는 전유진 양에게 러브콜을 할 수밖에 없는 조금은 우픈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라도 TV조선 측에서 전유진 파워를 인정했으니 앞으로 전유진 양은 지난 1년 동안 갈고 닦은 본인의 무대를 마음껏 뽐낼 수 있길 바랍니다. 전유진 양 효과는 적어도 팬들에게는 지친 코로나 시대의 치료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활동할 수 없는 요즘 전유진 양은 온 국민에게 희망과 즐거움을 선사한 것 같습니다. 전유진 양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